안녕하십니까. 엑소호스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일본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본 지바현 가스오라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1월 이후로 5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일본이 침몰하게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2월 13일입니다. 일본 지바현 가스우라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일본이 침몰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계속해서 지진 상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2월 13일 지바현 가스우라에서 저녁 8시 22분 27초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지금 도호쿠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 일본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며, 벌써 1월 이후로 5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지진 학자들이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본과 대만에 이번 주에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토요일입니다. 최소한 내일까지는 계속 스탠바이 상황에서 지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바현은 지금 이바라키현하고 사이타마현, 도쿄도와 인접합니다. 인구는 620만 명이고요. 남부는 보소반도라고 그런 이름을 불리우고 있으며 태평양과 접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소반도라고 해서 이 태평양하고 접해 있습니다. 요코하마 그쪽이죠? 그쪽 그하고 이제 가깝습니다. 이 가나가와현하고 지바현, 이곳은 지금 많은 지진 학자분들이 대지진의 어떠한 불씨로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간토 지방의 대지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 간토 지방이고요. 요 가나가와현하고 지바현, 요 근처입니다. 여기. 요코하마하고 요 도쿄만 요쪽이요. 미우라반도하고 보소반도 근처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가나가와현, 이 간토 지방인 가나가와현에서 악취 신고가 난다고 계속 그런 어떤 일본인들의 어떤 저기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미우라반도하고 보소반도의 그 지표에 노출된 활성 단층이 깨지면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저 미우라반도하고 보소반도는 여기입니다. 또한 이 지바현, 여기 요 지바현입니다. 여기가 여기 요 지바현에서 2016년 10월 20일에 오전 8시 50분에 지바현에서 5.8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분 후에 한국 경주에서도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그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한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본의 지진은 일본의 지진이고, 더군다나 큐슈가 아니고 지금 지바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성을 가지고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단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지바현에서 5.8의 지진이 있었고, 30분 뒤에 한국 경주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대만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도 말씀드렸죠. 대만 이란하고 홍춘, 화롄 이쪽 계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